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도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71%, 애플의 iOS가 28%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복점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복점 구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복점이란 뜻은 특히 두 개의 기업, 복수라 그러죠? 복점, 과점, 이두 개의 기업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독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한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복점은 특히 두 개의 기업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71%, 애플의 iOS가 28%, 그러면 99%죠.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복점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약 시장에서도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의 복점 구도처럼 말입니다. 또 독점이란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듣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현재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GPU 완전히 독점이에요.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는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엔비디아 주가 상승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이란 말 쓰고 있죠? 모든 경쟁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최우선, 바로 그것이 진입 장벽이에요.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이것을 경제적 해자라고 그러잖아요.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일수록 경쟁자 쉽게 따라오지 못하죠? 쉽게 생겨나지 못합니다. 진입 장벽이 없는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돈은 좀 있고 또 경험은 없고 뭐좀 해보고 싶어. 먹는 장사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각종 뭐 음식점 같은 거 말이죠. 진입 장벽이 그만큼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일수록 경쟁 업체가 쉽게 모방을 할 수도 없고 또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 분야에서는 메타가 강세입니다. 메타의 2023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산업 플랫폼들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약 40억 명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전 세계 인구의 반 아닙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거 소셜미디어를 따라올 데가 없어요. 또 이거에 대한 광고비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것을 AI로 지금 가장 활용을 잘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 메타입니다. 이러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기술 패권 경쟁 중이죠. 미국과 중국. 여기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이런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앞으로 글로벌 기술의 패권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안 이 경제적 해자, 진입 장벽을 이 클라우드,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핵심 기술 분야에 외국의 어떤 기업들도 따라오기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 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도 3조 6천억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에요. 최초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3조 6천억 달러를 돌파한 기업 없었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 6,500억 달러. 5천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러니 이 엔비디아 기업 하나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두 배예요. 전체를 사고 그것도 두 번을 살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증시 사상 최초로 3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선 기업이 됐습니다. 이거 정말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전까지는 최고 기록은 지난 10월 21일 애플이 기록을 했던 3조 5,700억 달러 최고였어요. 3조 5,700억 달러니까 3조 6천억 달러 넘지 못했죠? 근데 지금 3조 6,500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애플의 주가도 2.1% 상승을 했지만 시가총액은 3조 4,400억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 주가는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기대감으로 지금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엔비디아는 IT 대기업들이 AI 컴퓨팅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지배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승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IT 기업들이
AI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서 엔비디아 실적 전망 앞으로도 더 밝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의 이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AI 투자를 더 늘릴 방침이에요. 블룸버그가 집계하고 있는 75명의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67명이 매수 의견을 내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대체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며칠 동안 주가 상승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 투자하는 주요 종목들이죠. 다 우리가 투자하는 알짜배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눈에 보이게 지금 아주 급등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두 배, 세 배 레버리지까지 투자하신 분들은 그 수익률이 지금 엄청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금액이 많은 분들은 하루에 몇 천만 원, 1억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8, 9, 10월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이 빅테크주들이 흔들렸다고 주식을 많은 소확기미들이 팔아댔는데 참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너무나 많은 말씀드렸어요. 주식을 절대로 본인의 감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하지 마라 하고 말이죠. 주식은 하나만 외우세요. 사기만 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사 모으는 것이에요. 그것이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것이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사 모으는 게 주식 투자예요. 언제 팔아요? 저는 모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목돈이 필요할 때, 매달 생활비가 필요할 때 그때 판다 라는 것을 그 인식을 여러분들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 중인 현재 세계 1등 시장에 투자 중인 이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결과를 앞으로 몇 달 후, 올해 말, 내년에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5년 정도는 지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과정에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분산 투자만 잘 실행 중이시라면 현재 여러분들 중에서 총 투자 수익률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다섯 종목, 일곱 종목, 어떤 종목은 플러스 30%, 어떤 종목은 플러스 5%, 근데 어떤 종목은 뭐 삼성전자, 차이나전기차, 국내 2차전지는 마이너스 몇 퍼센트. 그러나 총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에 몰빵을 했다가 마이너스한 사람들 많은 분들이 떠났어요. 사실 그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노후 대비를 꼭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은 보세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의 힘에 의해서 크게 불어날 거예요. 이 상태로만 꾸준히 우리가 함께 투자 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목표, 노후 대비 모두 무난하게 달성할 것입니다. 현재 힐링가족 여러분들처럼 국내 개인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를 해서 우리 여러분들처럼 수익을 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